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이고, 제가 시험이 딱 열흘이 남았어요. 4월 20일부터 저희는 중간고사인데, 제가 열흘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지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하거든요. 시작해볼게요. 벌써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온 것 같지? 자, 나 일어났어요. 머리 좀 보세요. 아, 저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마음이 조급하니까 혼자 일찍 일어났거든요. 아, 근데 전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하던 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새벽 공부파거든요.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를 얘기한다. 무조건 이루어져서 청결 정결. 바지가 무서워 오염될까봐 나 괜히 사람들 옷에다가 파란 색깔 다 묻힐까 걔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물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활력치고
심천 맥박을 잴 때는 쇄골의 중앙성 지점을 내가 이렇게 컵을 내가 컵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그 부위랑 어떻게 방향을 넣을지랑 방향을 맞추라고 지금 저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불닭볶음면 먹을 거예요. 일단 시험은 나쁘지는 않게 본 것 같아서 일단 아는 선에서는 다 썼거든요. 일단 오늘 이제 8일 남았으니까 경쾌 웃겨? 지금 8시 3분이고 제가 8시 반에 영어회화 하는데 그 전에 내일 학교 가져가야 될 거 프린트랑 성찰일지 같은 거 빨리 30분 내에 해볼게요. Hello. Hello. Good evening. Good evening. 40분인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포모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분 맞춰놓고 5분 쉬고 있는데 5분 동안 계속 자요. 근데 진짜 5분이 무슨 진짜 1초같이 느껴져가지고 아 잘까요? 아 왜 이렇게 졸립지?
지금 시험 일주일 전인데, 제가 볼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다 나와서 이렇게 정리해서 붙여놨거든요. 일단 다 나왔으니까 공부 먼저 하고 올게요. 이게 막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밑으로 가야지. 막혀 있는 거예요? 밑으로 가야지? 응? 막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손세정제를 하고 장갑을 장갑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장갑 언제 끼나 한번 봐봐 거기. 아니래. 걔가 뭐 샀냐? 감빙 어깨다. 아니 나 이거 Good. Have you already? 그냥 컵으로 먹어. 제주도 갔다 오더니 뭔가 기류가 이상하다. 좋지? 아니. 아빠는 시큰둥하고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안 싸웠어. 지금 1시간 다 돼가는데 제가 내일 머리를 안 감으면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감자 했는데 글씨 다 젖고 난리가 아니어서 그냥 샤워를 하고 왔어요. 진짜 옷이 무슨 애새끼 시킨 것 마냥 젖어가지고 그냥 샤워했습니다. 지금 3시 45분인데 제가
제가 너무 졸려서 프린트 하나 하고 자려고 했거든요. 진짜 뻥아치고 개 빼고 다 돼요. 진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다 뽑아보고 했는데 이게 심지어 이런 것도 했다니까요. 안 나와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래 진짜. 아 졸려 죽겠는데. 아 지금 이거 때문에 한 시간을 버렸어요. 아 돌아 진짜. 이제 다른 모든 수단도 그렇게 사용을 했고 돌봄 수녀 왕조 연락 남지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불도 지각했어요. 뭐가 아니에요? 나만 쇼기 걸린 거지. 놀러 가보겠습니다. 저 공부하다가 지금 집에 왔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택배 왔다고 해가지고 아 이따 카페라도 갈까 아니면 집에서 공부할까 일단 생각 중인데 택배가 왔거든요. 제가 시험 기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뭘 하나씩 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디다스 제가 추리닝 하나 샀거든요. 제가 원래 그냥 파이어버드 말고 오리지널 이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이번에 파이어버드 아 샀어요. 그냥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돈이라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샀는데 오늘 왔어요. 그냥 검정색이고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이거 입고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요. 그 전에는 남색이랑 그 색 있긴 한데 아 이게 제가 좋았던 게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거든요. 이게 좀 마음에 들던데요. 그래서 샀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실 산 거 엄청 많은데 그냥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뜯었어요. 저 몬스터 먹으려고요. 오늘 아메리카노까지 먹었는데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많이 사왔거든요, 몬스터.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 몬스터 처음 먹어봐요.
3시 50몇 분이거든요. 네, 너무 지치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자신 있는 과목도 없고, 너무 불안한데, 아. 일단 잠깐 잠이 깬 것 같아서 다시 공부해볼게요. 뭐예요? 주의 업다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 진짜 미쳤나 봐요. 지금 이제 시험 하루 전인데 갑자기 현타가 와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여태까지 뭔가 회의감 들고 드럭치기 하지도 않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허덕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12시부터 그냥 책을 보긴 봤는데 저는 그냥 눈에서 다 튕겨서 나갔어요. 이건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나서 그냥 지금 1시 38분인데 그냥 자려고요. 내일 7시에 일어나려고 알람 맞춰놨어요. 그냥 내일 열심히 할래요. 우울해요. 자러 간다고 생각했는데도 우울해요.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짜증나요. 싫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현타 받고 그냥 잤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6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금 책상에 앉았는데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에 항상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아무튼 그래서 7시가 돼가지고 9시 반까지 이제 도서관에 갈 거니까 그 전까지는 빨리 공부해볼게요. 언니, 10번 미술신경이랑 같이 검사를 해. 들을 때마다 교수님이 내주시는 퀴즈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미쳤었나 봐요. 5개의 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했다는데 이 분류체계는 또 5개의 개래요. 진짜 어이가 없네.
시험 날 아침이 됐어요. 제가 2시간 자가지고 1시간 반을 자서 지금 6시가 됐어요. 빨리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0일이고 오늘은 시험 첫날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놓은 그 맨날 수기 작성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이거 다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머릿속에 잔상이 남게 그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해서 처음에는 숫자, 그 다음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무튼 그거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냥 한번 외우고 그 다음부터는 외운 걸 까먹기 전에 이거를 다시 계속 읽는 게 제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태까지는 잘 해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일 잘 맞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계속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안 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계사 같은 공부법이라서 이렇게 크게 틀 이렇게 잡아놓고 중세 시대, 중세 전기, 고대부터 근데 아무튼 말이 지금 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중세 후기 막 이게 근대, 계몽주의 이번 시험 범위는 계몽주의까지여가지고 근대까지여서 이렇게 정리를 끝냈고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9과목 중에 5과목을 이렇게 정리했고 나머지는 2개는 실습이고 나머지 하나는 망황 제가 포기한 과목이라서 그냥 프린트 PPT 뽑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시험 보러 갈 거고 이제 다 한 번씩은 본 것 같아서 이제 가려고요.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시험 첫째 날이 끝났는데요. 저랑 제일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돌연 휴학을 하고 떠났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시험 한 시간 전에 들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 과목이 세 과목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은 제가 뭘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답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엄청 의지했었던 친구고 진짜 저랑 되게 잘 맞았고 진짜 제가 좋아했던 동생이거든요. 어제까지 같이 공부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돼서 제가 사실 지금 조금 충격이 크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잠깐 쉬러 휴학을 했지만 저는 계속 달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괴리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꾸 저도 모르게 멍을 때리게 돼요. 내일 시험도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멘탈 잡아야죠. 근데 일단 오늘 되게 슬프고 그냥 그 친구 위로를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미안하고 그냥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해봤어요. 그래도 저는 몬스터 먹고 시험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일단 현실이 다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척수신경 가지에는 애과신경